나는 사실 남들에게 말 못할 컴플렉스가 있다. 그건 횡하디 횡한 내 정수리와 이마. 이걸 에리 씨한테 들킨다면. 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역시 대머리? 대머리였어? 어? 우리 헤어져요. 나 당신 같은 낙지랑 안 맞나? 에리 씨! 저리가 이 낙지야? 에리 씨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에리 씨라면 다를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대머리라는 건 비밀로 해둬야겠어. 정말 재밌네요. 진짜 민혁 씨. 네? 민혁 씨는 볼수록 매력 있었어요. 네?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랄까. 어머머머, 민혁 씨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영화 보러 가요.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아, 내려놔. 왜 그러세요, 에리 씨? 아니, 저기 앞에 분 때문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눈이. 아이씨, 앞에 사람이 대머리라 빛이 반사돼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저기요, 이 낙지야. 자리 좀 옮기세요. 진짜.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맞다. 그 대머리였던 그 주인공 이름 뭐였죠? 그 제임스 본이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맞다. 그 제임스 본이라는 영화 배우가 마지막에 총을 한 발밖에 못 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바로 두 발? 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민혁 씨. 대머리나 두 발이 없는 거야. 민혁 씨, 재미 없었어요? 약간 이거 악재 개그 같은 건데. 재밌어요. 저기 그게 에리 씨는 대머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혁씨, 나처럼 또 썰러갈 원담할 생각이구나. 이런 건 내가 먼저 해줘야지. 대머리는 윷놀이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뭐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리씨 미안해요. 안 웃겼나? 왜 안 받아? 받았다. 드디어 받았네. 여보세요. 민혁씨, 요즘 연락도 안 받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에리씨, 저희 사이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네? 그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에리씨는 이해 못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 헤어져요. 그게 무슨... 그렇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뭐? 얘들아, 들었어? 똑똑히 들었어. 선생님이 남자친구분이랑 헤어진 것 같지? 선생님이 남자친구분을 엄청 좋아했는데 무슨... 그러게, 아직 사귄 지 100일도 안 되셨잖아. 이런 경우엔 보통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아닐 거야.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이유를 헤어진 이유를 알아들으려. 좋았어. 우리 어린애 탐정단이 선생님의 이마를 풀어드리자. 우리가 언제부터 어린이 탐정단? 맞아, 이런 건 우리 잉여 유치원 어린이 탐정단에 해결해야지. 역시 댕구야! 댕구는 개 같아서 냄새도 잘 맡잖아. 여기요. 잘했어, 댕구야! 자! 여기! 여기가 선생님 남자친구의 집! 들어가자! 근데...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 아, 탱구야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들어가! 아니 생각보다 깨끗한 걸? 그건 블랙우 세우는 거야. 일단 다 같이 흩어져서 한번 증거를 찾아보자. 뭔가 선생님이랑 헤어진 이유가 나올 거야. 난 이쪽으로. 난 거실을 찾아볼게. 미충 간다. 무슨 일이야? 얘들아, 여기 욕실에 머리카락이 엄청 떨어져 있어. 이건 사람의 머리카락인 것 같아. 그러게. 내가 볼 땐 나일이 선생님 남자친구분은 탈모인 것 같아. 내 친구 중에 있어서 알거든. 탈모? 얘들아, 이쪽으로 와봐. 여기에 사람 머리카락이 잔뜩 있어. 어라? 이건 가발 같은데. 가발? 심지어 엄청 비싼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발이라니. 설마 선생님 남자친구분은 대본인 건가? 그래서 이렇게 가발을. 애들아, 여기서 뭐해?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란다. 나는 에리씨한테서 숨기 위해 숨어 있었지. 그러니까 아저씨, 나엘이 선생님이 대머리를 싫어해서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대머리가 싫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아저씨는 저희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시지. 그럼 혼자 망상에 빠져서 나엘이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싫어할 거라고 믿고 있던 거네. 아휴, 진짜 한심해. 너네들은 어려서 잘 모른단다. 보통 20대 여성분들이라면 대머리를 당연히 싫어한다고. 말이야, 아저씨 말도 맞아. 대머리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세상에 정말 단 한 명도 없어. 오직 하면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순위가 2등이 군인이고 1등이 민간인이잖아. 너네들도 나엘이 선생님과 내가 잘 만나는 걸 원한다면 내 비밀을 꼭 지켜주렴. 역시! 혼자 나가요! 나가 죽어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저의 얼굴 먹어버려요! 에리 선생님이 오시다니. 애들아, 일단 수상한 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너네들은 잠깐 여기 장롱 안에 숨어 있어라. 에리 선생님과 이 얘기를 해봐야겠어. 네? 혼나라! 혼나라! 잘 들어봐. 아우, 야, 살 너 좀, 살 왜 이렇게 쪘어 너? 아, 밀지 마. 민혁 씨, 도대체 왜 그래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요, 당연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헤어져요? 저한테 뜨겁게 입맞춰 보던 그 팩이 어디 갔어? 그게 내 욕심 때문에 에리 씨가 나 같은 대머리 같은 남자를 만나서는 안 돼. 그래. 그냥 에리 씨 목소리가 별로예요. 에리치는 진짜 남자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 떨어진다고요. 목젖이 저보다 크실 것 같아요. 에리치 울어요? 진짜 아프셔요. 잠시만요, 내 목소리 이해해주는 사람일 걸 생각해. 에리치. 야, 너. 어머, 놀래라! 너네들 왜 여기서 나와? 너네 설마 이 민혁씨한테 납치라도 당한 거니? 민혁씨! 그렇게 안 봤는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일도로 접근해선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서 몹쓸 짓을 하는 나쁜 남자였군요? 진짜 큰일 났다. 넌 죽었어! 우리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 선생님!
사실 아저씨는 선생님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아저씨는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비밀이 있어서 헤어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비밀? 아저씨! 용기를 내보세요! 사실 에리씨 아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에리씨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다고요. 하지만 제 모습은 형편없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 에리씨가 당연히 저를 싫어하실 줄 알고. 그걸 말이라고요? 역시 에리씨도 내가 그걸 싫어요! 네? 민혁씨는 내 콤플렉스의 목소리도 이해해주는데 내가 민혁씨가 돼버리란 이유로 싫어할 줄 알았어요? 전 민혁씨 눈에 그렇게 나쁜 여자로 보였던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민혁씨, 제 눈을 똑바로 봐요. 그게 저는 민혁씨가 대머리 독수리든 낙지든 그냥 뭐든 그냥 민혁씨라서 좋아하는 거라고요. 에리씨, 민혁씨. 왜? 얘들아, 잠깐 해결했다. 우리 빠져주자. 더러워서 못 보겠네.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니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병동님, 보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허기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